한 번도 번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그러려니. 한편 병원에 다녀온 현 씨는 작업이 한창인데 그가 눈이 빠지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 사냥삼 SNS다. 아까 카톡으로 내용 주셔가지고 짬나는 시간에 잠깐 또 아버지 일하고 있어요. 아버지 거. 영자 씨는 자신의 반대를 묵살하고 남편이 귀농한 후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. 경춘 씨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서로를 더욱 살갑게 챙겨온 각별한 모자. 그런 아들이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고 아버지 일에 매달려 있는 게 영자 씨는 못내 안쓰럽다. 아빠한테 뭐 계속 그렇게 신경 써도 네 하나님 뭐 우리 안 되겠어? 아 솔직히 막 일하다 보면은 막 일하고 아버지가 뭐 하라고 그러면 솔직히 나도 사람이라서 짜증은 날 때도 있는데 그렇지.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거 이걸 내가 해준 적이 이런 거 해주면서 좀 약간 힘들지만은 보람도 나름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. 너무 아빠한테만 치우치지 말고 네 생활도 좀 개척해 나갈 생각을 하고 조금 복종만 하는 게 자식이 아니야. 지금 내 의견도 좀 발언도 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. 아버지에게 끌려다니다 아들이 제 생활을 잃을까 걱정이 된 영자 씨. 모자의 대화가 밤늦도록 이어진다.